가성비 종결자로 말씀드렸던 트리곤 다크니스 DI2 모델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250만원 가격에 울테그라 DI2 구동계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프레임이 카본으로 되어 있는 자전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모델이 매장에 실제로 입고가 되어서 손님분들에게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이 모델이 실제로 어떤 모델인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 모델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탑튜브 부분에 보시면은 RS라고 적혀있는데요. 트리곤 다크니스 RS 울테그라 DI2 모델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가격은 250만원 모델입니다. 트리곤에서 림브레이크 버전의 모델들을 지금 대폭 할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렴한 가격대로 지금 찾으시는 모델을 말씀하시면 대부분 이 모델 그리고 트리곤 모델들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105 구동계를 장착한 카본 모델이 120만원 후반대고요. 그리고 울테 등급이 나오면 140 정도? 150만원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브랜드가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트리곤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모델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모델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제작 자체도 대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메리트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모델은 저희 스토어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신 분이고 경기도 성남에서 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모델 경우에는 퀵서비스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퀵서비스 수도권 지역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퀵서비스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킥으로 받으시면 이렇게 완성차 모델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울테그라 DI2 구동계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시마노 정션이 설치되어 있고요. 시마노 울테그라 그룹셋입니다. 구동계는 물론이고 브레이크까지도 시마노 울테그라로 되어 있고요. RS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탑튜브가 약간 이제 프레임의 구조가 약간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이쪽 헤드셋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얇은 타입이고 C튜브 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상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 다운튜브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약간 오목했다가 좀 더 볼록해지는 모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UCI 인증을 받은 모델로 여기 이렇게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조립을 해보면서 보니까 페달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하신 분들은 페달이 없다는 거를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저기 봐도 뭐 흠잡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250만원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DI2가 어떤 게 다른 건지 한번 제가 구동계가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체인 라인이 있습니다. 체인 라인이 있는데요. 자, 돌리면서 한번 보르세요. 지금 저단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저단으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에 앞 드레일러가 혼자서 트리밍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인이 극단적으로 휘게 되면 이 체인이 드레일러에 닿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범위를 요 녀석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인 라인이 이제 닿을 것 같은 범위가 오면 얘가 알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앞 드레일러가. 지금 보시면은 앞 드레일러가 1단에 있고 뒷드레일러 체인이 1단에 있기 때문에 평행선선에 있지만 이렇게 제가 한 단씩 한 단씩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앞 드레일러가 약간씩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신형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앞 드레일러가 1단에 있을 때 뒷드레일러랑 뒷기어를 11단과 10단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9단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11단과 10단을 사용하시려면 앞 드레일러를 이렇게 2단으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10단, 11단으로 변속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변속을 할 때 변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마치 마우스를 클릭하듯이 터치만 해주면 변속이 되거든요. 변속하는 재미까지도 있는 DI2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퀵서비스 기사분께서 오실 텐데요.
이제는 이 녀석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